자,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는 방산주들을 또 봐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. 역시 뭐 태조 이방원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전문가분들도. 네. 뭐 이제 근데 최근에 태조 이방원 자체가 살짝 조금 힘이 빠지기는 했어요. 살짝 쉬기는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베어마켓 랠리를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쵸. 최근에 좀 빠지긴 했는데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계속 터치를 하고 있거든요. 그쵸.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면 야 이게 또 가겠다고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갈 것 같습니다. 또 갑니까? 네, 또 갈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폴란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특히 뭐 이제 26일날 폴란드에서 K9 자주포랑 K2 전차에서 7조 6천억 원 정도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. 근데 이게 조금 시작일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첫 번째 테마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화그룹이 방산 사업 구조를 개편을 했어요. 그렇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한화가 따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조금 안정화됐다라는 거. 그다음에 우주 항공에 대한 그쵸, 기대감들, 그 다음에 기체 부품, 왜냐면 이제 말 그대로 항공기가 여러 군데로 이제 출항을 하다 보니까 기체 부품 교체 시기도 이제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쵸. 코로나 때문에 이런 뭐 추가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들이 다 지연이 됐었단 말이에요.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 또 이슈. 그다음에 내년도 우리나라도 뭐 국방 예산이 한 4% 정도 늘어난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이쪽으로는 국방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방산주들 자체에는 이슈들이 굉장히 이제 겹 호재가 있다 보니까 네. 신고가 이상 또 계속 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항공주들의 지금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? 말씀해 주신 네. 것처럼 사실 요즘 뭐 한국 항공우주도 그렇고 네. 에어로스페이스도 네. 그렇고 주가는 엄청 잘 가고 있습니다. 뭐 한국 항공우주 뭐 여전히 신고가 영역 네. 터치하고 있고요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 터치하고 있고 하나 시스템만 지금 뭐 고점 대비 25% 정도 빠져 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뭐 현대로템, LIG, 넥스원 모두 터치를 하고 있어요. 그쵸. 근데 이게 참 고민이잖아요. 뭐 달리는 말에 타냐 마냐라고 네.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.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거나 상황적인 거나 실적을 세 가지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폴란드에서도 전차랑 자주포는 추가 계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FA-50 예, 이 경비행기 쪽도 세부 조건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.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만약에 모두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이번에 K9 자주포 K2 전차 계약분만 보더라도 연평균 영업이익이 1천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. 이거 굉장히 큰 수치예요.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노르웨이에서는 또 전차, 호주에서는 레드백이라고 해서 독일과 경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최대 강점은 가성비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꼭 방산주를 얘기할 때는 제가 직업군이었다고 꼭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는 K9을 제가 직접 운용을 해봤거든요. 네. 7년 동안 무려. 근데 이 가성비로 따지면 가격은 절반인데요. 성능 자체는 거의 그 비싼 가격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뭐 방산주 들이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방산주 중에 어떤 걸 좀 볼까요?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. 네, 뭐 가는 놈은 또 간다. 라는 네. 개념으로 우선은 첫 번째는 한화 그룹 자체가 사업구조를 개편을 했다라는 거에서 기존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한화 디펜스가 또 별도로 상장하지 않냐.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이제 상장 우려에 대한 해소는 조금 사라졌고 방산 부분이 통합되다 보니까 뭐 한국판 록히드 마틴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누리호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쵸. 그러니까 누리호를 두 번 만에 발사에 성공했어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주가는 굉장히 약세였거든요. 그러니까. 근데 9월 중에 그 누리호 발사체 고도화 사업 선정자를 최종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. 근데 여기 예산이 3천억입니다. 네 번 더 써놓는데. 그리고 이제 이게 된다라고 하면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또 있는데 이게 거의 9년 동안에 1조 9천억 씁니다. 네, 그래서 한국판 스페이스 X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뭐 다 있네요. 한국판 스페이스 X, 한국판 로키드 마틴. 뭐 이러다 보니까 24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6천억을 상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제 방산주 중에서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? 지금도 좀 높긴 한데. 맞아요. 신고가 영역이라 사실은 저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네. 뭐 목표가는 한 10만 원.
그냥 진득하게 한번 가지고 있어보자 라는 접근 방식이고 반대로 이제 손절 라인은 한 7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행진 비해서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좋은 이슈들이나 모멘텀들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으로 그럼 떨어질 때마다 좀 네. 모아가는 전략으로 목표가 10만 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방산주들의 흐름 한번 잘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테마인 이슈는 길건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좋은 종목,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